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지 않는 날엔 주로 무엇을 하시며 지내시나요? 제 영상이 올라오는 월, 수, 금, 그리고 토요일엔 당연히 저를 만나실 거고 그러시죠? 그렇지 않은 날엔 뭘 하실까요? 저는 올릴 영상의 녹음본을 보통 미리 몇 개씩 만들어 두는데요. 그리고 그 이외의 시간엔 회사 일을 하거나 산책을 나갑니다. 요즘 날씨 참 좋잖아요. 바람도 적당하고 햇빛도 적당하고 좋죠. 저는 이 적당하다는 말이 참 마음에 듭니다. 경계가 애매해서 딱 어느 선이라고 말해줄 순 없지만 그래도 적당한이라는 어감이 주는 편안함이 참 좋거든요. 뭐든 부족하거나 지나친 건 좋을 게 없죠. 오늘 읽어드릴 이 소설에서의 두 사람을 한번 잘 지켜봐 주세요. 성격이 아주 다른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이들을 보시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소설은 성석재 작가의 이인실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두 명만 입실할 수 있는 병실을 말하는 거죠. 1인실, 6인실보다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합니다. 이 두 사람 때문에요.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2인실 성석재. 사내와 눈이 마주친 순간 철주는 자신도 모르게 팔을 움찔거렸다. 철주의 오른팔은 언제부터인가 그의 뜻과는 상관도 없이 경련을 일으키는 일이 잦았다. 힘줄이 끊어졌을 때부터였을까, 아니면 끊어진 걸 기화로 귀향병처럼 부지런히 팔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줄을 끌어내려 있는 수술을 한 다음부터였을까. 손목시계 자국처럼 가로로 나있는 원래의 상처에서 출발해 팔꿈치까지 올라가는 긴 수술 자국을 만드는 의사는 길어야 일주일이면 퇴원할 거라고 장담했는데 바로 그때부터 농한 수박처럼 상처 안에 고름이 생겨나기 시작한 걸 아무도 몰랐다. 퇴원 당일 그 고름이 배신자처럼 뻔뻔스럽게 흘러내렸을 때 아이스크림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건지럽고 시원하고 허무하게 팔이 녹아내린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부터였을까. 양복 입은 사내는 철주와 눈이 마주치든 말든 철주가 오른팔을 떨건 말건 아랑곳하지 않고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랑곳할 게 없다는 듯한 태도로 병실 안으로 들어와서 정해진 자리인 양 창가에 있는 병상에 주저앉아 후후 하고 짧은 숨을 내쉬었다. 그 자리는 철주가 먼저 있던 노인 환자가 오전에 퇴원한 후 그쪽으로 옮길까 말까 망설이던 자리였다. 전망 좋고 환기가 쉽다는 점 때문에 2인실 안에서도 그 자리가 화장실 곁에 있는 철주의 병상보다 훨씬 나았다. 철주가 망설인 건 2인실보다 훨씬 입원비가 싼 6인실로 언제 옮겨갈지 몰라서였다. 와 이리 늦노. 이 난쟁이 똥자루 다리가 붉어졌나. 철주는 다시 팔이 흔들리는 걸 느꼈다. 팔이 흔들리는 건 사내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일 것이었다. 혼자 말이라기보다는 들어보라는 말에 가까운, 그러나 그 뜻을 금방 알아듣기는 쉽지 않은 사투리와도 관계없었다. 철주는 오른팔을 왼손으로 누르고 어정쩡하게 몸을 반쯤 일으켰다. 그러나 철주가 입을 떼기도 전에 사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마, 일이 있게 된 것도 인연인데 인사나 하입시다. 나 부산에서 온 장태근이라 하요. 철주는 오른손을 쑥 내밀어 오는 사내에게 엉겁결에 붕대 속에서 고개를 내민 오른손을 내밀었다가 아이고 소리를 내고 말았다. 사내의 악력은 철주가 평상시에 손을 맞추었더라도 아플 정도였다. 그런데 아재는 이 방에 얼마나 계셨소? 사내는 철주가 비명을 지른 것과 자신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듯이
침대에 엉덩이를 털썩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큰 소리로 물었다. 그렇게 느껴선지는 몰라도 장태근의 말투는 감방에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미리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 약간의 양보를 해주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한 일주일 있었습니다. 철주는 방에 먼저 들어온 사람으로서 단지 나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사람을 깔보고 구박하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대답했다. 보이, 팔 좀에 째진 것 같은데 일주일이라잉. 오래 계셨네. 반말도 존댓말도 아닌 점쟁이 비슷한 말투가 철주의 신경을 건드렸지만 철주는 자신의 느낌을 무시했다. 어떤 일로 들어오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볼긴 뭐 있어. 뻔하지. 내과요. 장태근은 바깥을 내다보던 눈을 돌려 철주를 쓱 훑어보면서 말을 툭 끊었다. 애럽지. 애로워. 하곤 뜻 모를 말을 중얼거렸다. 중얼거림이란 형식일 뿐 거의 대화에 가까운 큰 소리였다. 철주는 아까처럼 그의 중얼거림에 대답을 해야 할지 가만히 있어야 할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내과락 하는 기 살 좀 째진 거나 빼뿌라진 거 하고는 많이 달라서 이게 고급병이 아이요. 내가 수술만 하면 금방 나갈 사람이지만도. 감옥에서는 먼저 들어와 있을수록 전과가 많을수록 흉악범일수록 존경을 받는 모양이지만 또 병원에서는 먼저 들어왔다고 해서 병원에 자주 들락거렸다고 해서 중병 또는 고급병이라고 해서 존경을 받는 건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장태근은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네, 부산에서 최고 간다카는 의사들 일렬로 쪼리리 세워놓고 귀싸대기를 한 대씩 돌릴락 하다 온 사람이요. 가는 빙원마다 뭐라카나 내시경인가 귀신 머리카락인가 사람 뱃속에다 집어넣고 죽을 고생을 시키는기라. 그따오 병원에 돌아댕기느라고 6개월 사이에 20kg는 빠진기라요. 그의 완강하고 네모진 턱에서 광대뼈가 솟아오른 뺨을 넘어 관자놀이 바로 아래에까지 나있는 가늘고 긴 흉터와 자신의 팔에 나있는 수술 자국을 머릿속으로 비교하면서 철주는 그가 정말 마음만 먹는다면 무슨 일이든 할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용케 병실을 잡으셨네요. 이 병원에 입원하려고 줄 선 사람이 전국에 수천 명이 넘는다던데. 저도 오늘... 깐놈의 빙원. 내가 입원하려면 하는 기지. 그러면서 장태근은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그리고 느닷없이 철주를 향해 슬쩍 웃어 보이고는 담배 먹소? 하고 물었다. 철주는 고등학교 다닐 무렵 화장실에서 만난 아이들이 숨어서 피우던 담배를 먹는다고 표현했던 일을 생각해냈다. 장태근은 잠깐이나마 그때 그 아이들과 닮은 표정을 지었던 것이다. 철주는 그때처럼 가벼운 공범 의식을 느끼며 고개를 흔들었다. 장태근은 언제 자신이 그랬냐는 듯이 원래의 표정으로 돌아가 금빛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였다. 그의 손가락에 들린 것은 암흑가의 두목들이 피울 법한 여성용과는 달리 유난히 가느다란 외제 담배였다. 그래도 바로 2인실에 입원하기는 힘들다던데요. 저도 그저께까지 살벌하게 비싼 1인실에 있었거든요. 2인실까지 오는데 꼬박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2인실이고 100인실이고 상관없어. 자들 퇴근하는 모양인데 빙원 들어오고 보이 여자 비슷한 기 자들밖에 없네. 장태근은 연기를 창 쪽으로 뿜으며 말을 끊었다. 철주가 창 아래를 굽어보니 간호사들이 하나 둘씩 정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철주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다. 비록 평범한 처녀 같은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해도 병원 안에서 그들이 가진 권능을 생각하면 오래 바라보는 일조차 불경스러운 일인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하지만 장태근은 집요하게
눈까지 가느다랗게 뜨고 길가에서 차를 기다리는 간호사들을 감상하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 파리한 낮빛에 팔다리에 있는 대로 짐을 매단 여인이 끙끙거리며 병실에 들어섰다. 봐라 봐라, 구두를 왜 그렇게 놓노? 박스 안 가져오라 카더나? 그 안에다가 잘 넣어놓으라 카이. 하하, 저 풍신하고서 먼지를 와 여기서 터나? 그래, 좀약도 놓고. 언뜻 장태근과 여인의 관계는 완고하고 독재적인 영주와 비천한 하녀 사이처럼 보일 법했다. 아니면 못된 주인과 비루먹은 나귀처럼 보이기도 했다. 두 사람이 국내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현대식 종합병원의 병실, 그 중에서도 2인실에 있지 않았다면. 병원을 돌아다니느라 몸무게가 20kg이나 빠졌다는 장태근의 말이 사실이든 과장이든 간에 장태근은 80kg은 훌쩍 넘어 보이는 거구였고, 굵은 주름과 크고 작은 흉터가 우락부락한 이목구비 사이를 채우고 있었다. 반면 그의 부인은 20kg이 더해진다 해도 보통이나 될까 할 만큼 말랐다. 섬세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먼저 망가지듯 먼 옛날의 아름다움을 희미하게 암시하는 눈매 빼고는 무너진 성토 같은 그녀의 얼굴에서 성해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를 그렇게 망가뜨린 게 세월이든 남편이든 간에 그런 그녀와 장태근은 절묘하게 어울린다는 느낌을 주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녀가 들고 온 가방에서 나오는 물건은 2인실에도 병원에도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태반이었다. 구두를 담게 돼 있는 빈 종이 상자가 있었고, 좀약, 작은 동만한 크기의 김치통, 둘둘만 달력이 있었다. 철주가 사내의 끊임없는 명령과 고함, 잔소리로 짐작하게 된 바로는 이랬다. 장태근은 매사에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는 사람이다. 사람의 복장 가운데 구두는 그의 성격과 사회적 지위를 예민하게 반영하는 것이므로 늘 새 것처럼 청결해야 하고, 장태근의 주장에 따르면 콧등에 주름을 잡은 디자인은 그 구두를 신은 사람의 연령을 실제보다 20, 30세는 더 어려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신은 사람의 몸을 편안하게 받쳐주어야 하며 구두 안에서 냄새가 나서는 안 된다. 특히 장기 입원 끝에 병원을 나서며 희망찬 첫 발을 내디딜 때 신을 구두는 상자에서 막 빠져나온 것처럼 새 것이면서도 오래 신은 것처럼 편안해야 한다. 그러므로 종이 상자와 좀약을 준비한 것이다. 김치통이 큰 것은 장태근 본인이 젓갈을 잔뜩 넣은 김치를 많이 먹기 때문인데, 특히 서울의 병원에서 나오는 김치는 김치라고 말하기도 창피한 것이므로 제정신인 사람은 각자 집에서 김치를 담아와야 한다. 마찬가지로 서울의 수산시장에서 펄펄 뛰는 생선을 회로 쳐서 먹는다고 해도 그건 부산 바닷가의 회에 비할 때 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부산까지 갈 수가 없는 경우 먹기는 먹되 이건 회도 아니다 라는 말을 꼭 붙여야 한다는 게 장태근의 주장이다. 음력 표시만 해도 웬만한 달력의 양력 표시만큼 크게 적힌 숫자뿐인 달력은 그가 노인임을 감안할 때 상시 휴대해야 하는 물건이다. 쥐불할 만한 글씨가 적힌 병원의 달력은 젊은 것들이 사람 복장 터지게 하려고 작정해서 만든 것이다. 장태근은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고 계속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퍼부어가며 웬만한 이삿짐을 연상케 하는 양의 물건을 정리하게 했고,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난 다음 마지막으로 태풍이 와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달력이 완벽하게 벽에 박힌 것을 손끝으로 확인하고는 바로 그 달력을 쳐다보면서 전화를 하기 시작했다. 그의 전화기는 체구에 어울리지 않게 조그마해서 차라리 귀여운 느낌이 나는 최신형 휴대전화였다. 누구? 김양이가? 내다. 니는 사무실에 나온 지 다섯 달이 됐는데 아직도 전화를 그따구로 받나? 김현철이 어디 갔노? 뭐라? 거래처 사람하고 어디로? 바로 뭔데나?
목욕탕? 하하, 야들이 나 없는 새 회사 들어먹을 작정을 했구마. 마 됐다. 니는 더 지킬 거 없고 헨철이 들어오마 나한테 폰 넣으라 캐라. 오늘 양주 몇 박스 나갔어? 그래, 패스가 다섯 박스, 썸증인 네 박스. 장태근은 달력의 숫자를 받아 적기 시작했다. 그것으로 매일의 매출을 확인하는 모양인지 지나간 날짜 주변에는 새까맣게 숫자가 적혀 있었다. 이를테면 달력은 그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가장 정확한 매일 매출장이면서 종업원의 근태 상황 기록, 전화번호부, 경조사 확인 역할까지 하는 다목적 달력이었던 것이다. 장태근이 전화를 하는 도중에 또 다른 휴대전화 소리가 울렸다. 언제 무슨 말이 떨어질지 몰라 앉지도 못하고 창가에 서 있던 그의 부인이 한 손으로 귀를 막으며 또 다른 휴대전화를 꺼내들었다. 몇 마디 하던 그녀는 곧 장태근을 돌아보았다. 그는 그녀를 향해 누구? 하고 입놀림으로 묻고는 부인이 나지막이 하는 말을 듣고는 갑자기 말투와 태도를 확 바꾸어 비어있던 손에 전화를 받아들였다. 여보세요. 아이고, 이거 대대장님이 직접 우연일로. 황송하게도 마, 지가 장영웅 이병의 애비 되는 사람이 옳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불철주야 나라를 지키느라 울매나 노고가 많으신교. 후방에 있는 지들이 마, 대대장님이 아이면 우째 두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자겠습니까? 하하, 다른 게 아이고, 잠깐만 예. 장태근은 자신의 왼손에 들려있던 휴대전화를 부인에게 집어던졌다. 부인은 그 휴대전화를 집어들고는 곧 들릴락 말락한 작은 소리로 통화를 하면서 달력의 숫자를 받아 적기 시작했다. 장태근은 다시 통화를 계속했다. 저희 안사람이 마, 대대장님께 우째 그런 전화를 감히 드릴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대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신다 카모. 아이고, 이렇게 감사할 때가. 예. 그래만 해주신다 카모. 제가 귀대할 때까지 돼지 몇 마리는 책임지고. 어데예,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지요. 자나 깨나 나라를 지키느라 고생하는 대대장님 이하 장병들이 한 끼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으마 하는 소박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치는 성의로 받아주이소. 예. 들어가이소. 장태근은 머리까지 깊이 숙이는 신용을 하다가 전화를 끊긴 게 확인이 되자마자 휴대전화를 집어던졌다. 애비가 위수술을 받는데 휴가 좀 보내주는 게 기 뭐 큰 은혜라도 되나? 젊은 기 뻣뻣하기는. 네, 사회에서 만나모 매가지를 칵 잡아서 버르장머리를 싹 고쳐주는 긴데. 아들의 일이라 그런지 부인의 얼굴에 힘이 하나마 활기가 돌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보, 그래도 고맙지요. 영웅이가 부대 배치 받은 게 며칠이나 됐다고요. 부대장이 얼굴이나 알겠어요? 이등병은 휴가도 안 준다는데 4박 5일이라도 휴가를 준다니 얼마나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장태근은 말을 하는 아내를 처음 보는 듯 처음에는 놀람을 담았다가 그 다음에는 철없는 아이나 애벌레를 보는 듯 경멸을 담은 눈길로 흘겨보더니 입안의 말을 거품처럼 내쏟았다. 머리는 소리 지키지 말고 폰이나 일로 줘라. 다 그래 되기 돼 있다. 내가 누군데? 그러고 내 폰은 소리가 왜 그리 목이 거치 앵앵거리노? 배터리 안 가왔나? 가져왔어요. 그래 마, 갖다 끼어야지. 모신 왔다가 늙어주고 마 제사 지내줄 끼가. 빙신맨추로. 모질게 타박을 하고는 다시 손바닥만한 휴대전화를 주고는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말이 2인실이지 장태근 혼자만의 안방이요 집무실이자 공사판 현장 같았다.
철주나 밖에 나갔다 나중에 들어온 철주의 아내는 이따금 얼굴을 마주 볼 뿐 숨소리도 크게 내지 못했다. 다행히 두 침대 사이에는 얇으나마 커튼이 있어서 장태근이 가래를 칵 끌어올리며 그 비슷한 소리로 커튼을 둘러친 다음부터는 얼굴은 직접 보지 않아도 되었다. 저녁 식사가 왔다. 착오가 생긴 탓인지 철주의 몫이 빠져 있었다. 철주가 배를 굶고 있는 동안 커튼 너머에서는 잔치상이라도 차리는 듯 연신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니 매캐한 연기가 나고 고기 굽는 냄새가 번졌다. 철주는 고개를 빼고 커튼 너머의 동정에 귀를 기울였지만 소근거리는 소리와 짭짭거리는 고기 씹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씹는 소리며 냄새 때문에 더욱더 허기 가진 철주가 배가 고프다 못해 화가 날 지경에 이르렀을 때 철주의 아내가 서너 가지의 반찬과 국, 밥이 담긴 식판을 얻어서 가져왔다. 그의 아내는 코를 킁킁거리며 커튼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채머리를 흔드는 시늉을 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내의 목소리는 철주가 귀를 기울여야 겨우 들을 정도로 작았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철주가 입원 후 처음 보는 미소까지 감돌고 있었다. 왜? 남들 고기 구워 먹는 거 처음 봐? 철주도 어쩐지 즐거운 기분이 들었다. 새 옷을 입고 나섰다가 소나기를 맞는 기분이랄까. 차라리 후련하고 속 시원하게. 밖에서 부인을 봤는데 친정에 고기 좀 더 재우라고 전화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재운 건 너무 질기다나 어쨌다나. 너무했어. 어떻게 병실에서 고기 구워 먹을 생각을 다 하고. 그런데 저 사람요. 부산에서 유명한 깡패래요. 철주의 아내가 밖에서 들고 온 건 식판뿐만은 아니었다. 병동에 돌고 있는 여러 가지 소문도 함께 가지고 왔다. 장태근은 부산에서 유명한 깡패였거나 현역 깡패이다. 그는 공항에서 병원까지 타고 온 앰뷸런스에서 내려서는 환자를 태우고 운전을 천천히 똑바로 하지 않는다고 운전기사와 남자 간호조무사, 이어서 무슨 일인가 고개를 기웃거리는 수위를 포함해서 10여 명을 세워놓은 채 병원 앞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대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보여주었다. 운전기사와 간호조무사 수위는 처음에 앰뷸런스가 무슨 자가용이라도 되는 줄 아나? 빨리 오고 가다 보면 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통상적인 말로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을 잘못 보았다. 이를테면 입원실이 없다고 값비싼 1인실에 입원을 시켰다가 장기 입원이 될 것 같으니까 병실을 옮겨주긴 했으되 기본 입원비가 드는 6인실도 아닌 2인실로 병실을 옮겨주어도 감지덕지하면서 수술이나 수술 후의 처치 잘못에 대해 더 추궁하려고 하지 않는 철주 같은 사람으로 보았는지도 모른다. 장태근은 병원장이 나와서 책임지고 사과를 하든지 당사자를 파면하고 환자 이송에 대해 전면적인 재교육을 실시하라고 막무가내의 고함과 욕설, 삿대질을 해댔다. 그리하여 병원장이나 의사, 간호사보다 훨씬 더 뻣뻣하고 거만한 조무사 등등의 악질적인 저항을 통쾌하게 분쇄하고 마침내 미안합니다 아저씨, 그만 병실로 들어가세요. 나원 재수가 없으려니까 하는 사과를 받아낸 그는 마지막으로 사방을 둘러보며 내가 바로 부산의 장태근이다. 일마들이 오이야 오이야 받아주니까 사람을 알로 보고 하면서 보기에도 훌륭하게 가르침을 뱉었다는 것이다. 마침 구경을 하던 팔병동 환자 가운데 한 사람이 부산에서 살던 사람인 고로 그 이름이며 태도를 듣고 본 적이 있었던 바 그가 아마 깡패일지도 모른다고 했다는 것이었다. 거기다 장태근이 현역 깡패 내지는 은퇴 깡패라는 설에 무게를 실어주게 된 건 그가 보통 넘는 수완과 배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주류 도매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건
술집에 마른 안주를 납품한 적이 있는 철주도 수긍할 만한 논리였다. 또 장태근이 유명 종합병원에서 가장 흔하면서 비싼 1인실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2인실에 들어온 것만 보더라도 보통 사람과는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입원실은 특실에서 6인실까지 있었는데 병원에서는 환자가 많은데 병실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처음 입원하는 환자에게 1인실을 들도록 은근히 요구했다. 반면 1인실에 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엉뚱하게 6인실이 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2인실은 6인실에서 1인실로, 1인실에서 6인실로 옮기려는 사람들이 중간 기착지 역할을 했는데 병실 수가 많지 않아 실제로 2인실에 들기는 쉽지 않았다. 특히 처음 입원하는 환자가 형편이 어떻든 대번에 2인실로 입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장태근은 거의 없는 경우를 10분 자기 것으로 만든 특별한 환자인 것이다. 철주 부부는 소곤소곤 정답게 비밀을 하나씩 풀어나갔다. 어느 순간 커튼 너머에서 그윽 하는 요란한 트름 소리와 함께 기름지고 시큼한 냄새가 날아들어서 두 사람은 급히 식사와 이야기를 마쳤다. 철주의 아내가 식판을 가지고 나간 다음 찰칵 하고 라이터 켜는 소리가 나더니 담배 연기가 번졌다. 철주는 커튼 너머에서 흘러오는 담배 연기를 힘껏 들이마셨다가 얼른 내뱉었다. 다시 담배를 피우면 이혼이라고 선언한 아내의 말이 떠올랐다. 혹시 냄새가 남아있다가 의사나 간호사가 자신이 담배를 피운 것으로 오해를 하면 어떻게 하나 불안해져서 철주는 불어 기침 소리를 냈다. 그러자 창문이 열렸는지 바깥의 소음이 흘러들어왔다. 곧 이웃 병상의 흡연자가 화장실로 가는 소리가 났고 물소리가 날 때까지 근 20분 동안 철주는 오줌이 마려운 것을 참아야 했다. 바깥에 있는 화장실에 갈 수도 있었지만 그걸 이웃이 알면 불편해 할까 봐서였다. 하여튼 철주는 참는 데는 이골이 난 사람이었다. 밤이 되자 예쁘고 무표정한 간호사가 들어와 장태근의 침상에 다음날의 수술을 예고하는 금식 표지를 매달았다. 다음날 아침 식사 직후에 의사들의 회진이 있었다. 철주의 아내는 의사를 만나면 고름에 대해 단단히 따지겠다고 밤새 별렀으나 막상 그들이 떼지은 독수리처럼 바람소리를 내며 다가오자 겁먹은 암탉이라도 된 듯 입도 달싹하지 못했다. 그들이 병실을 빠져나가고 난 다음 따라 나가 애원을 하다시피 물어서 들은 말이 기다려보자 였다. 장태근은 금식 중이라 식사를 하지 못했고 배가 고프다면서 침대에 계속 누워있었다. 물론 그의 입과 휴대전화는 잠시도 쉬지 않고 가동했다. 황금마차에 썸씽 두 박스 보낸 게 언젠데 안지 기별이 안 와? 그 강아지 같은 놈이 배때기에 기름칠을 했나? 뭐라? 슈퍼에서 갖다 대? 이것들 눈가리에 송곳이 안 들어가나? 아이다, 아이다, 헨쳐라, 기회다. 슈퍼 가서 영수증 끊고 주인 매가지 끌고 가서 황금마차 앞에 갖다 대라. 세무서에 고발한다 카고. 그러고도 싹싹 안 빌모 나한테 폰 때리라잉. 네 누구한테도 내 빙원에 있다고 가면 절대 안 된다. 알겠나? 철주는 회진 이후에 볼이 잔뜩 부어있는 아내를 살짝 돌아보았다. 장태근과 비교하면 자신은 너무 무능하고 어리석어 보일 것이다. 턱끝까지 찰랑거리는 빛과 세월의 파도를 겨우겨우 헤치면서 살아온 인생과 불 속에서도 한층 더 빛나는 불꽃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어쩌다 한 병실에 나란히 눕게 되었는지. 철주는 서울에서 나서 이때까지 살아온 아내가 장태근의 극심한 사투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철주의 아내는 철주처럼 비범한 참을성이나 쓸데없는 사려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화장실 변기에서 담배꽁초를 발견해내고는 입을 삐죽거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같이 방을 써요?
병이 낫는 게 아니라 더하겠어. 도저히 못 참겠어요. 장태근이 화장실에 간 틈에 아내는 노골적으로 화를 냈다. 커튼 너머에 누가 있어도 상관없다는 투였다. 철주는 자신만큼이나 참고 사는 사람이 장태근의 부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장태근은 그녀를 잠시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녀는 끊임없이 물건을 사들였고 정리했고 심부름을 했고 그나마 남는 시간에는 욕을 먹었다. 장태근의 말이 떨어질 때마다 그녀는 파리한 낯빛으로 기운도 없이 소리도 없이 거의 침상 앞을 지나갔다. 철주는 그녀가 커튼 너머에서 숨죽이고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목소리를 조금 높였다. 못 참을 것도 없는데 뭘. 당신 그러는 게 더 보기 싫어요. 우리가 무슨 죄졌어요? 여보, 화내지 마. 내가 불편하니까. 빨리 나와서 나가면 되잖아. 차라리 1인실을 그냥 쓸 걸 그랬어. 일부러 이런 사람하고 한 방에 같이 있게 한 건 아닌지 몰라. 견디다 못하면 알아서 나가겠지 하고. 명백히 틀린 말이었지만 철주는 그게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었다. 아내는 복도를 들락거리며 환자 가족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말을 들은 눈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낫는다고 보장한 환자가 덧난 건 명백히 병원의 책임이니 콧등을 단단히 물고 늘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어떻게 물고 늘어지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이 병원을 상대로 싸워 이길 수 있을까? 국내 최고의 병원이며 국내 최고 권위의 의사를 상대로 해서 그들은 얼마나 바쁜 사람들인가? 그들은 얼마나 중요한 수술을 많이 하는가? 또 그들이 수술을 해주는 사람 중에 자신보다 훨씬 중요한 사람은 얼마나 많을 것인가? 사소한 사람의 사소한 상처, 사소한 부주의, 사소한 사건을 가지고 감히 어떻게 그들을 물고 늘어진단 말인가? 힘이 없는 사람은 마음대로 아파서도 안 된다. 수술 상처가 덧나서도 안 되고 덧났다 하더라도 병원에 트집을 잡아서는 안 된다. 모든 걸 참아야 한다. 이때까지 잘 참았는데 조금 더 못 참을 건 또 뭔가? 이제 어지간한 것에는 참을 만하게 단련되지 않았던가? 사소한 문제, 가령 병실에서 담배를 피우든가 업무를 보든가 욕을 하는 것 정도는 웃으면서 참아 넘겨야 이때껏 살아오면서 참아왔던 것의 본전을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여기는 2인실인 것이다. 아무나 오지 못하는 2인실에 누워있으려면 그만한 사람으로서의 됨됨이를 보여주어야. 철주는 여러 가지 생각을 다 말로 하지는 않았다. 설핏 잠이 들었다. 잠결에 들으니 이웃이 수술 전 준비를 하느라고 관장을 하는 모양이었다. 의례적인 일이었으므로 철주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화장실을 자주 들락거리는 듯 커튼 너머로 이웃이 일어났다 누웠다 했다. 철주는 신경 쓰지 않았다. 꾸르르르 소리가 나기도 했고 꼬르륵 하고 물에 빠진 사람의 숨소리가 나기도 했다. 신경 쓰지 않았다. 휴대전화도 더 이상 울리지 않았고 이웃도 더 이상 욕을 해대지 않았다. 화장실에 들락거리느라 정신이 없는 모양이었다. 그렇지만 어지간히 참을성이 있는 사람도 계속 참고 누워있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 아이고 아파라. 이놈의 새끼. 니 때리 죽인다. 니 어디 가나. 거기 안 서나.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을 수 없는 무서운 고함소리가 한꺼번에 터졌다. 이윽고 무엇인가 패대기를 치는 소리. 깨지는 소리. 야, 야, 야. 봐라, 봐라. 하는 고함소리. 철주는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성한 손으로 커튼을 젖혔다. 무엇이든 참지 못하는 산에 장태근이 광란하고 있었다. 아니, 광란하는 것은 입과 표정뿐이었고 하체는 낚싯줄에 단단히 맨 물고기처럼 꼼짝 못하고 있었다.
장태근의 아내가 달려들어왔다. 네 어디 갔다가 왔나? 이 빙신아. 그녀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조그만 대답이 떠듬떠듬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나가 있으라고 했잖아요. 내가 언제 캤나? 아이고 아파라. 지금 튀어나간 놈 잡아와라. 빨리 이기 빼락해. 앙? 벗겨진 아랫도리 때문에 장태근은 멱을 감다 나온 시골 아이처럼 보였다. 그 아랫도리의 한가운데쯤에 가는 관이 매달려 있었고 관의 끝에는 오줌을 받는 통이 연결되어 있었다. 장태근의 아내는 남편이 벗겨진 아랫도리를 덮어줄 겨를도 없이 밖으로 냅다 달려나갔다. 일마들이 내 꼬추를, 감히 내 꼬추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 기가? 내가 일마들 껍데기를 홀랑 안 삐끼 뭐 사람이 아니다. 아이고. 수술 전에는 을에 금식과 관장을 하고 방광에 도뇨관을 꽂아 오줌을 빼낸다. 철주 역시 똑같은 과정을 겪었다. 일단 관이 꽂힌 다음에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아프다. 관이 빠지고 난 다음 며칠 동안 오줌을 제대로 못 누워서 애를 먹기도 했다. 일마들이 내가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내 꼬추를, 아이고 나 죽는다. 간호원! 간호원! 이미 그의 고함 소리가 전 병동에 울려 퍼졌을 것이고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 간호사는 없을 텐데 아무도 오지 않았다. 철주는 보다 못해 말을 걸었다. 가만히 계셔야지. 움직이면 더 아픕니다. 아이고, 아재요. 형씨, 요놈들이 내 꼬추에 이상한 짓을 했소. 나 좀 일으켜 주시오. 수술 전에 다 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괜찮아집니다. 조금 가지고는 괜찮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철주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 요도에 희미하게 남아 불을 댄 듯한 감각이 며칠이 지나도 남아있을 정도니까. 그는 철주의 말 따위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랬듯이. 나 좀 일으키란 말이오. 내는 졸업증이 있어서 꼬추를 조금만 건드리도 싸는 사람인데 요놈의 자식들이 대바람에 대롱을 꽂았으니 아이고. 철주는 자신이 팔을 수술한 사람이며 따라서 남을 일으킬 수가 없는 처지에 있다고 말을 하려다 그만두었다. 그 말도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 테니까. 철주의 아내가 문 앞에 왔다가 장태근이 아랫도리를 벗은 채 길길이 소리치는 것을 보고는 황급히 사라졌다. 여보, 왔어요. 장태근의 아내가 나타났다. 그의 뒤에 철주의 요도에 도뇨관을 삼입한 적이 있는 표정이 뚱한 남자 조무사가 나타났다. 빨리. 조무사는 여전히 뚱한 표정으로 장태근의 아랫도리를 들여다보더니 그냥 가려고 했다. 장태근의 아내가 그를 잡고 늘어졌다.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어떻게 조치를 해주셔야죠? 다 그런 거예요. 빨리 빼란 말이에요. 이 양반이 힘들어하시는 거 안 보여요? 다 그런 거라니까. 네 참, 뽑았다 다시 끼우면 더 아파요. 네 이놈, 내 배때기에 철판 깔았나 두고 보자. 빼줘요, 당장에. 그래, 빼라. 조무사는 어이가 없는 듯 사방을 둘러보다가 철주와 눈이 마주쳤다. 철주는 그 바람에 반쯤 일으켰던 몸을 도로 내려놓았다. 아예 눈까지 감아버렸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결국 조무사는 도뇨관을 도로 빼냈고 그 직후에 장태근은 화장실로 달려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는 화장실 안에서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잠시 눈을 붙인 사이에 살금살금 도둑놈처럼 와서 꼬추의 이상한 짓을 해대는 병원을 믿을 수 없다. 책임자는 사과하라는 것이었다. 맨 처음에 나타난 사람은 수간호서였다.
수술 전에 돈요관을 꽂는 건 당연한 일이다. 계속 그러고 있으면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장태근이 썩 꺼지라고 으르렁거리자 간호사는 코웃음을 치고 가버렸다. 이윽고 장태근을 수술실로 데려가기 위해 조무사들이 침대를 가지고 병실에 들어왔다. 그들은 여전히 장태근이 화장실 안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말도 없이 다른 데로 가버렸다. 면회를 온 듯 장태근의 여동생 내외가 병실에 들어왔다. 장태근은 분노한 맹수처럼 모욕을 당한 왕처럼 울부짖고 탄식했고 그들은 이따금 눈길을 마주치며 화장실 밖에 서 있었다. 장태근의 아내는 휴대전화의 배터리를 충전하고 침대를 손질하고 먹다 남은 고기를 치우고 냉장고 안을 정리했다. 그러면서 내내 눈물을 찔끔거렸다. 자형,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저까지 곤란하게 됐어요. 제발 나오세요. 나와서 이야기합시다. 병원 직원 복장을 한 장태근의 처남이 올라와서 설득을 했다. 철주는 그제서야 장태근이 이인실에 쉽게 입원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일마들이 내 꼬추를 가지고 장난을 쳤다고. 내가 딴 건 다 참아도 그거 하나는 못 참는다. 자영, 여기 환자분한테도 물어보세요. 수술 전에 다 하는 거예요. 이러시면 곤란해요. 딴 사람한테는 다 해도 나한테는 안 된다. 미리 이야기를 해줬으모 내가 이 개똥 같은 병원에 오지도 않았단 말이다. 니도 니 누하고 어째 그리 똑같이 맹한 기야. 니 같은 놈 돈 대줘서 공부시킨 게 내 평생 후회다. 내가 한때 잘못 생각해서 걸베이 같은 너그 남매 받아준 게 한평생 실수다. 장태근의 처남은 말을 멈추었다. 돌아서는 그의 얼굴은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누이의 부탁을 받고 재온 부드러운 쇠고기가 든 통을 힘없이 내려놓았다. 장태근의 부인은 결정적인 타격을 받은 권투 선수처럼 쓰러질 듯 하더니 간신히 몸을 의자 위에 내려놓았다. 그 의자는 철주의 아내가 쓰는 것이었고 따라서 그녀가 앉은 곳은 철주의 발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철주는 그녀의 내면에서 무엇인가 빠르게 파괴되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다. 참기만 해온 사람들끼리 서로 알 수 있는 그런 느낌. 어떻게 그런 말을... 그녀는 어이가 없다는 듯 쓴웃음을 지으며 자신을 돌아보는 남동생을 향해 멍한 눈으로 입술을 짓씹고 있었다. 철주는 그녀의 입술에서 피가 배나오는 걸 보았다. 그녀를 흘끔거리던 장태근의 여동생이 화장실 쪽으로 다가갔다. 오빠가 하는 말씀이 다 옳아요. 오빠는 무조건 나을 거예요. 금방 나아서 나갈 거예요. 오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오빠는 나아요. 전보다 훨씬 건강해질 거예요. 뚱뚱한 몸에 화려한 무늬의 옷을 입은 여동생은 광신도처럼 손을 저으며 외쳤다. 그녀가 풍만한 몸을 움직일 때마다 짙은 향수 냄새가 번졌다. 마침내 의사가 도착했다. 의사는 장태근이 화장실 안에서 여태 나오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눈도 깜빡하지 않았다. 코웃음을 치지도 않았고 웃지도 않았다. 그는 장태근이 나오지 않고 계속 화장실에 있으면 수술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장태근이 처남에게 말했다. 자영, 제발 나오세요. 지금 안 가면 수술 못해요. 내는 수술 같은 거 안 한다. 이 문디 자식아. 의사가 화장실 문을 두드렸다. 장태근 씨, 정말 수술 안 할 겁니까? 장태근은 의사의 목소리를 듣고는 잠시 말이 없었다. 이윽고 나지막 하나 거센 그의 대답이 흘러나왔다. 내가 이러는 건 다 이 무도한 빙원 때문이요. 젊고 깔끔해 보이는 의사는 장태근에게 말려들지 않았다. 사무적으로 다시 확인했다. 수술 안 합니까?
안 해. 정말이죠? 응. 의사는 간호사가 들고 온 서류에 몇 자를 휘갈겨 쓴 다음 자신을 올려다보는 사람들을 둘러보고는 간호사에게 말했다. 이 환자 지금 즉시 퇴원시켜. 그는 가버렸다. 장태근이 화장실에서 나온 건 아들로 보이는 군인이 병실에 들어선 다음이었다. 군인은 몸에 잘 맞지 않는 군복을 입고 잔뜩 군기가 든 자세로 들어와서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충성! 하고 병실을 떠나가라 경례를 붙였다. 무슨 일이 생겼는지 전혀 상관치 않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점에서는 아버지를 꼭 닮았지만 생김새는 어머니를 닮아 훤칠하게 잘생겼다. 그가 나타나자 남자들이 그를 둘러쌌고 여자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장군처럼 당당하게 의자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외삼촌이며 고모부가 경쟁적으로 이야기하는 전말을 귀찮다는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장태근이 허리를 굽히고 화장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군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다시 거수경례를 붙였다. 장태근은 고통 중에도 얼굴에 미소를 떠올려 자랑스러운 듯 아들을 바라보았다. 이윽고 두 사람은 힘차게 끌어안았다. 마치 전장에서 헤어진 전우를 전쟁이 끝난 뒤 만나기라도 한 것처럼. 아빠는 이제 어떡하니? 아버지를 안고 있는 아들의 등에 얼굴을 묻으며 어머니가 말했다. 아들은 휙 몸을 돌려 호되게 어머니를 나무랐다. 지금 무슨 귀신 시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는 깁니까? 당장 때려치아 뿌고 나가야지. 맞다. 니는 짐이나 싸라. 써. 그녀는 멍한 눈으로 생김새는 전혀 닮은 데가 없는 부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아들은 어느새 허리에 손을 갖다 대고 있었는데 허리춤에 총이라도 있었으면 당장 뽑아들 기세였다. 그녀의 남편은 옆구리를 한 손으로 누르고 있었는데 남은 한 손은 금방이라도 그녀 쪽으로 튀어나올 듯 주먹이 쥐어져 있었다. 철주는 그 순간 그녀가 자신에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며 어리석은 그녀를 경멸하고 있었다. 잠시 시간이 흘렀다. 경멸하는 자의 경멸이 느껴지기에는 충분한 시간. 경멸당하는 자가 경멸을 느끼기에 충분한 시간이며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강자에게 동조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그 시간. 이윽고 그녀의 입에서 헛바람이 새는 듯한 힘없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네 아빠는 암이다. 그것도 말기야. 뭐라고 얘? 그나마 반응한 것은 아들이었다. 장태근은 아들이 일어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여동생은 몸을 돌리면서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다시 말해보소. 암이라고 얘?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빠르게 대답했다. 맞아. 암이야. 의사 말로는 6개월도 힘들단다. 여동생이 덤벼들듯이 올케에게 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색한 억양의 서울 말을 쓰지 않았다. 그걸 우리 오빠가 와 몰랐을까? 거짓말이지? 가는 병원마다 싸우고 들볶느라 의사 말 들을 새나 있었어요. 지금 수술이라도 하면 연장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다 보면 좋은 약이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수술을 해야 해요. 우째 남 얘기 하듯 합니까? 와 이때까지 말도 안 하고 있었어 얘. 누가 내 말을 들은 적이나 있어? 너도, 네 아빠도, 네 고모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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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마음대로 해봐. 다 잘해봐요. 철주는 그녀가 온몸으로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문득 자신이 병실에 남아있는 게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몸을 일으켜 병상에서 내려왔다.
제멋대로 푸들거리는 오른팔을 왼손으로 쥐고 사람들 사이를 지났지만 아무도 그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에게 있으나마나한 존재였다. 하지만 그에게는 귀가 있었고 염치가 있었고 무엇보다 참을성이 있었다. 병실 밖으로 나서는 그의 귓가에 한꺼번에 소리치고 울부짖고 하소연하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자영, 내가 이 병실 잡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지금 나간 의사가 국내에서 최고로 실력 있는 의사래요. 큰일 났어. 의사들 세 명이 벌써 사인을 다 해버렸대. 장태근 씨 보호자분, 원무과에 가서 퇴원 수속 밟고 오세요. 다른 빙원에서는 전부 다 가망이 없다고. 이 빙원만 믿었는데 이제 오빠는 어떻게? 오늘 수술을 못하면 다시 몇 달을 기다려야 할지. 왜 그러셨어요? 좀에 참지. 고추에다 대롱을 꽂길래. 그것만 아니었으면 암에 걸린 줄은 모르고. 가서 빌어요. 우리 다 같이 가서 빕시다. 응? 소용없어요. 벌써 다른 환자 수술 들어갔어요. 퇴원 안 하세요? 지금 전국에서 병실 나기만 기다리는 환자가 수천 명. 퇴원 못해. 우린 죽어도 퇴원 못해. 병실은 농성장이 됐고 철주의 아내는 병실에 있을 수가 없다고 병원 측에 강력히 항의했다. 그 덕분에 철주는 6인실로 옮겨갈 수 있었다. 며칠 후 병원 정문 곁 벤치에 앉아있던 철주 부부는 철 잃은 수박을 들고 들어가던 장태근의 부인을 만났다. 수술은 잘 되셨나요? 철주의 아내가 물었다. 부인은 해를 향해 곱게 얼굴을 찡그리고선 선선하게 대답했다. 아직 못했어요. 수술했으면 수박을 먹을 수나 있나요? 잡수시는 건 여전한가 보죠? 아니요. 잘 안 먹으려고 해서 걱정이에요. 그러나 그녀에게서는 걱정스러운 기미보다는 전에 없던 생기가 묻어나고 있었다. 말투도 빨라졌고 또렷해졌다. 참, 아직 2인실에 계시죠? 철주는 아내를 제지하며 먼저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거기가 참 좋았는데 특실은 꼭 감옥 같아요. 그녀는 얇게 루즈를 바른 입술을 벌려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그럼 또 봬요. 빨리 퇴원하세요. 두 여인은 하루 만에 다시 없는 친구라도 된 듯이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었다. 그녀의 뒷모습이 무척 아름답다고 느낀 순간 철주의 팔이 다시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흔들렸다. 한편의 정신없는 연극을 본 듯 했습니다. 병원 안의 2인실에서 벌어지는 소동 같은 이야기였는데요. 저희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고집도 좀 적당히, 내 주장도 좀 적당히 하고, 그리고 무조건 참는 것 또한 좋은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세상에서 적당하게 라는 말만큼 애매하고 그 선이 어디쯤인지 가늠하기가 어려운 말이 있을까 싶은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듣는 소리가 적당히라는 말입니다만 솔직히 적당한 게 어느 정도인지 계량할 수가 없으니까 보통은 대충 내 어림짐작으로 할 뿐이죠. 그러다가 일을 시킨 사람이 적당한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한 소리 듣게 되는 건 예사죠. 이런 경험 많지 않나요? 적당히 하라고 해서 내 딴엔 적당히 해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좀 부족했다거나
너무 과하다거나 하는 평가를 듣는 경우요. 여기 장태근과 철주 씨는 누가 더 낫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당이라는 선을 모르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암에 걸렸지만 아내가 그것을 말해줄 기회도 만들어주질 않고 늘 자기 고집만 주장하다가 결국 수술 시기를 놓친 장태근이 좀 더 과하다고 해야 할까요?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측면에선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는 측면에서 장태근이라는 사람이 조금 더 심한 편에 속하다는 게 맞아 보이시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이죠. 철주 씨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다만 장태근처럼 소리소리 지르고 남을 윽박지르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철주 씨는 그 반대쪽 면에서 아주 답답한 사람입니다. 뭐 혹시 모르죠. 병원 측의 실수로 수술 부위에서 고름이 나와도 아무 소리 못하고 있다가 그게 잘못 번져서 장태근보다도 먼저 세상을 뜰지도요. 세상 일은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전 병원에 들어와서 소리소리 지르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장태근을 철주 씨와 비교하면서 그래도 장태근이 좀 더 나은 편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아픈 건 주위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막 말을 하니 그만큼 주위 사람들이 더 신경을 쓰게 될 거니까 그럼 치료도 더 적극적으로 받게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죠. 반면에 철주 씨는 아파도 몸이 썩어나가도 그저 의사가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는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처럼 내가 소리쳐야 뭐라도 하나 더 얻을 수 있게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건 둘 다 바보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말,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을 막 내지르는 장태근은 주위 사람들 말은 전혀 듣지 않고 내지르기만 했던 거고 철주는 아예 참는 거에 도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이렇다 보니 제가 이 두 사람을 보고 든 생각이 뭐든 적당한 게 최선이구나 하는 거였어요. 이래서 공자님 말씀에 중용을 지키라 하신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뭐든 넘치면 좋은 게 없지요. 좋아하는 마음이 넘쳐도 좋을 게 없고 미움이 넘쳐도 좋을 게 없고 돈을 지나치게 벌어도 그 때문에 근심이 생기니 좋을 게 없고 돈이 또 너무 없어도 배가 고프니까 좋을 게 없고 일을 너무 지나치게 하면 건강을 해치게 되니 좋을 게 없고 일을 또 너무 안 하게 되면 굶게 되니 좋을 게 없고 화를 넘치게 내면 그 화가 도리어 나에게 미치게 되니 좋을 게 없고 또 너무 참으면 나에게 속병이 생기니 좋을 게 없을 것이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참 공자님은 그것을 중용이라 말했고 우리는 그것을 적당히란 말로 치환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선조들은 참 현명하신 것 같아요. 한가위 때 우리가 덕담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한가위 때만큼보다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이 딱 그만큼만 같아라는 말. 이게 중용이고 적당히가 아닌가 싶습니다. 철주 씨와 장태근 씨 이 두 사람이 2인실 병실에서 보여준 모습은 우리 사회의 두 극단적인 사람들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준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적당히를 모르고 뭐든지 극단으로 치닫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덕분에 저도 한 가지 배웠는데요. 저는 묵묵하게 참는 것이 대부분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거든요. 하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참더라도 내가 할 소리는 하면서 참아야 한다는 것을요. 그래야 내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불편한지를 주위에서 듣고 개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면 병원에서 의사들이 철주 씨에게 했던 것처럼 내 아픈 건 아무도 몰라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몸만 고생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소설을 읽으면서 공자님의 중용에 대해서도 배우는 느낌인데요. 하긴 어떤 철학이든 우리 삶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니까 뭐 꼭 틀린 말은 아니겠죠. 이상으로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석재 작가의 단편소설 이인시를 읽어드렸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만나 뵐 때까지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